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첫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거기에 금리까지 크게 오르면서 두드러진 현상인데 초고가 상품과 가성비 제품 양쪽으로 매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 한 백화점 설 명절 선물 코너. 60만 원짜리 굴비와 100만 원이 넘는 쇠고기 세트가 진열장을 채웠습니다. 250만 원짜리 한우 선물도 눈길을 끕니다. 바로 옆 매대에 전시된 6,500원짜리 치약과 만 원대의 식품, 자파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단가가 소비 현상이 심화되면서 프리미엄 선물 세트를 겨냥해 30만 원 이상 상품을 지난 설보다 30% 늘린 100여 개 선보였으며 프리미엄 선물 세트의 규모는 역대 설 명절 중 최대 규모입니다. 다른 백화점의 설 선물 구성도 경기 체감의 격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초고가의 이른바 하이엔드 또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가성비 상품의 양극화가 뚜렷해진 겁니다. 한쪽에서는 20만 원대 과일과 50만 원 안팎의 와인, 150만 원짜리 한우를 찾는 손님들이 붐비고 다른 매대에서는 만 원대의 양말과 식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뿐만이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 맞춰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가성비 있는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첫 설 연휴를 맞아 명절 선물 수요가 크게 늘면서 부산의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사전 판매 예약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명품 선호 현상과 보복 소비 욕구로 명절 선물도 초고가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반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성비 위주의 구매도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선 명절 선물 양극화 추세 속에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부담이 커져 자칫 고마움과 정을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